straightforward. 간단하다. 뭔가 직진인데 앞으로 직진하니까 단순하고 간단하다. 자, 되게 심플한데. 자, 뭐죠? 자, one person in a pair. 그쵸, 한 사람. 근데 항상 이제 두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 뭔가를 이제 받죠. 약간의 돈을. 자, 예를 들어서 뭐 10달러를 받는다고 치자. 자, 그 다음에 뭐죠? 제 그녀는 그리고 기회가 있죠? 제가 할수 있는 뭐 제공 제한은 뭐 some amount of it 그것의 일부 어느 정도를 그녀의 파트너에게 그렇죠? 한 사람한테만 주고 요거 이제 파트너랑 나누려면 나눠라 그런 기회를 받는데 자 다음 거 파트너는 뭐, 2가지를 선택했다.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뭐 테이크 가져갈 수 있죠. 어, what's offered? 뭐 제한되는 것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 있다. 자, take 1번, refuse 2번. 갖고 가거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라고 거절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요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제시한 거 있지. 그거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받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그거를 그냥 그쵸. 뭐 아니면 더. 그러니까 그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치. 그거를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제안을 하고 흥정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최후 통첩, 그냥 한 번만 땅 때리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죠? 엄마는 There's no room for 여지가 없다. Negotiation 협상. 하긴 좋아. 이거 협상. 자, 협상이 그게 없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불리는 이유다. 최후 통첩의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자, 뭐 이제 뭐 협상 타협 그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있네. 자, what typically happens? 자, 일반적으로 무엇이, 어떤, 뭐가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은 offer 한다. 자, 제안한다. 나는 equal split. 똑같이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거죠. 저는 더 파트너에게 그 파트너에게
그러니까는 10이니까 오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뭐죠? 뭐 하면서? 자, 여기서 leave가 지금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자, 누구를? Both individuals. 그 둘 다를. 어떠한 상태? 기쁜 상태. 그리고 또 willing to.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는 거죠. 기꺼이 뭐 하려고 하는 상태. 신뢰. 이치하다. 서로를 신뢰하기 기꺼이 신뢰하는 상태. 근데 이제 미래.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행복할 수 있죠. 네. 공정하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신뢰. 자, 다음. 물론 그 결정을 그러한 결정들은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누구 크레이지 경제학자들을 미치게 만든다. 이 경제학자들은 일반 경제학자들이라고 그랬죠. 네. 아까 위에 나왔던 그냥 계산기로 보는 인간의 그거는 정치는 계산기다. 자,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나 저거 나한테 들렸다. assumption, 그러니까 가정. 가정. 그들의 기본적인 이게 assume이잖아요. 가정은 뭐다? 그들은 가정을 해. 자, 뭐라고? 사람들이 rational. 합리적인. 합리적인. 뭐야? 돈을 맥시마이즈. 맥시마이즈가 뭐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돈을 극대화시킨다. 이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생각을 하면 일반 경제학의 거로는 이게 바로 뭐야? 계산기 같은 거라는 거지. 합리적이라는 거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50대 50 하는 게 equal split, 이게 쪼개는 거잖아요, split.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속이는 걸 싫어서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말이 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정확하게 절반으로 쪼개는 거.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한, 여기서는 그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 경제학자들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어쨌든 해. 그리고 불공정한 거는 거절하니까 공정한 걸 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그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왜? 첫 번째 사람은 손해를 본 거지, 어떻게 보면. 왜? 자기가 아니지. 자기가 더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솔직히 7 갖고 3 주던가 아니면 내가 6 갖고 4 주던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야? 5를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이 더 손해 본 거지. 그럼에도 돈이 먼저냐, 아니면 공평함이 먼저냐 봤을 때 공평함을 먼저 생각하더라, 우리 인간들은.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이거. If you don't have to. 아니, don't have to. 뭐말 필요가 없다. 그 어떤 돈도 이제 나눌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be subject to. 비 서브 2가 뭐죠? 뭐뭐의 권한 아래 있는 뭐뭐를 받아야 하는,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요거 서브가 그거죠? 서브가 뭐지? 서브가 아래라고 했잖아. 서브웨이, 지하철. 그래서 뭐뭐 아래에 있는 거니까, 봐봐, 누군가가 누군가 아래에 있다. 뭐야?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야? 만약에 네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자, 뭐에? 서브 시퀀트는 뭐예요? 흘린, 이어지는. 이어지는이라고 하지.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내 단어 나오고. 그럼 이제 왜? 서브가 아래지. 네. 그 다음에 시퀀트는 원래 뭐에서 나왔다고? 세컨드에서 나왔다고. 세컨드가 뭐죠?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지만 그 다음이잖아.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이란 뜻이고, 그 다음 아래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어지는. 그래서 이어지는, 자, 이어지니까 그 뒤에 따르는, 자, 뭐? 이어지는 punishment. punishment가 뭐야? 벌이죠, 벌. 그 다음에 어떤 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벌 받을 게 없다는 거지. 근데 뭐에 대해서? 이걸 나누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벌 받을 게 없고, 네가 돈을 이렇게 안 나눠도 된다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why in the world would you share? 도대체 네가 왜 도대체 왜 네가 이거를 나누겠냐? 아, 당연히 안 나누지. 여기서 in the world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의문문 있죠? 네. 의문문 할때 여기 의문문 강조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없어도 말이 되는 거니까. Why? 왜 그거 하겠냐? 자, 그 다음 뭐죠? 그것은 오직 만든다 가난하게. 너를 더 가난하게. 그쵸? 네가 이걸 나눈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더, 네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but 그랬죠. 그러나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 여기서 원 뭐예요? 불특정한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자, adopt가 뭐죠? 채택과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 봐. 아답트에서 이렇게 끄면 OPT 나오죠. 네. 이거 OPT가 뭐예요? 옵션. 옵션이잖아. 옵션 선택하는 거잖아. 채택. 그래.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채택해, 뭐를? 심리학적인 목적. 관점을, 자,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심리학적인 걸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다? 스페인 the resources. 여기서 뭐 재원이니까 여기서 재원이 이제 돈이죠. 돈을 쪼개 나누는 것은 자, 뭐 많이 사는다 그렇죠. 말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딱 정확하게 스프링 한게 정확하게 반반한 거.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말이 된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죠. 자, 뭐죠? 이것은 이것은 형성한다. 유대 관계를 본드가 달라붙는 거니까 유대 관계를 네, 장기적인 어떤 롱텀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본인 이득이 더 보이지만 넓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대. 이 유대라는 게 뭐야? 심리적이라는 거지. 유대 눈에 안 보이죠. 자, 결과적으로 사람의 정신은 possess한다, 소유한다. 그래서 메커니즘, 기제죠, 기제. 어떤 이제 작동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habitually가 늘 push 하는 자 뭐를 불공평한 뭐라고? 예, fairness잖아요, 쉽게 의식적인, 아니 의식적인, 공정이죠, 공정. 여기서 sense, sense of 이제 그런 성이 그런 그래서 무슨 성이 되죠. 그래서 어떤 공정성이라는 것을 늘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추구해 나가는 기제를 인간 정신은 가지고 있더라. 그래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래. 뭐 이제 이 마지막이 이제 결론이죠. 네, 그게 2분 있잖아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네, 그 더우 이분 더우 이런 거랑 같은 거지. 그걸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저기 뭐 habitually가 이제 늘이라고 나오죠.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거고. 여기서 나온 단어에서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cheese, seemingly 알고, 다 opposed 알죠 이거? reject 알아요? 어디 있어요? 과장한테. 거기 일곱 번째 줄, reject unfair 거기 오른쪽에 이게 숫자 있잖아. 리젝트 괜찮죠 이거? 원래 젝트가 던지다인데 다시 던지는 거니까 거절하는 거 그죠? 스트레이트포드 했고 간단한 거 회원은 그리고 옵션 나오고 니고시에이션 이거 단어 압니까? 협상? 이거 왜 협상인 줄 알아요? 아니요. 자 여기 어디 갔어? 이거 봐봐. 왜 협상이냐면 여기에서 끊어. 원래 이 단어가 네그에서 나온 거예요. 네그. 씨, 틀렸다. 아, 내려. 아, 오안 썼어, 씨. 아 이거 스펠링도 나와? 그거 스펠링 다 봤는데 스펠링 나와. 아, 오안 썼어, 씨.
자, 원래 니고, 그러니까 발음하면 니고시에 이제 여기 T가 이제 S 발음인 거고. 이거 어, 나저 맞을 줄 알았는데. 자, 요 네그 있죠? 네. 요 네그가 원래 뭐랑 관련돼 있죠? 네거티브. 그렇지, 네게티브, 네게티브. 부정적인. 네게티브가 부정적인 점.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네가 이제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이것도 부정이에요. 그럼 협상이랑 부정이랑 뭔 상관이야? 너 이제 협상할 때 어때? 맨 처음부터 예스? 아니요. 협상이란 건 뭐야? 맨 처음에는 노노 그러잖아. 어, 아니야. 서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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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부정하잖아. 근데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제 협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부정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스플릿은 뭐 쪼개는 거고, 어썸션 이거 가정 알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레셔널 이 단어 압니까? 아니요. 레셔널 이거 합리적인 이거 어원 아는 사람. 왜? 자 이거 잡아 이거 이게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야 레이트에서. 레이트? 레이트가 뭐죠? 비율. 뭐 비율도 되고 뭐 평가하다 이런 거 되죠. 이게 합리적이냐? 그렇죠? 그러면 평가하는 걸 합리적이랑 어떻게 연결돼? 평가를 합리적으로 그렇지. 너희들은 어떤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겠지. 그래서 합리적이 나온 거. 그래서 레이트 평가를 이제 알면 이렇게 할수 있다. 요거 기억하고. 그래서 rational. 맥시멀에서 했고, 이건 아마 아래에 있는 거 했고. 그다음 서브시퀀트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이어지는 세컨드 11 동사를 쓰자. 그다음에 메커니즘은 어떤 메커니즘 원래 머신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왜 한글로 그래서 이게 뭐 기계 장치라고도 나오죠. 뭐 구조 기재. 아무튼 요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잠깐 쉬었다가 이거 20 어디 있니? 좀더 줘봐.